오세요 형님. 아 진짜 공포했네. 밖에서 불량스럽게 쳐다봐. 그래 오빠 같이 축하해야지. 축하를 내가 남의 생일인데. 74. 74? 50 금방입니다 진짜. 금방이야. 사회에서 40대나 50대는 완전 느낌이 틀린데. 놀아라. 돈 없어서 50대는 살짝 잘못된 느낌 아니에요? 시달려봐. 앞에 5자 들어가면 아 지금 뒤로 빠져야 될 것 같고. 중장년층에서 장년층. 오빠 뭐 할 거야? 내가 보내준 거 그렇게. 아니 잠깐만. 아 이제 이것도 순서를 정리해야 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이제 끝났으니까. 60, 70은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 50이 살짝 두렵고. 49살 11월 30일 날 잠이 안 온답니다. 아 그래? 앞자리 숫자가 바뀌잖아. 그리고 어디 가서는 50살 되면 49살이라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응. 응? 1번. 난 40될 때는 그게 없었거든 타격이. 어? 난 있었는데? 나 없었어. 37세에서 38세 사이 어느 순간 놔버리게 되더라고. 아 이제 뭐 안 세도 되겠다? 예전에 30될 때는 진짜 타격이 있었어. 그래? 난 그걸 못 느끼다가 30대 한 중반 됐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여자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몇 살이세요? 그랬는데 20살이야 딱 이런 거야. 15년, 16년 차이가 나는 거야.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아저씨구나. 혼자 부인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그래서 나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뭐야? 50대 때는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이제 50대 때는 이제 40대도 또 예쁘고 오신 분 있으니까 50은 진짜 타격이 있을 것 같아. 타격 있지. 아 50대면 이제 비뇨기과 다녀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검진에 신경 써야 됩니다. 10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10대는 없죠. 예. 아니 벤트 10대들이 꽤 들어. 10대? 아 이분들은 이제 10대는 공감대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연령조사 안 해봐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남자애들끼리 막 싸움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형 부른다 막 이러고 있는데 형이 예를 들어서 21살이야 그럼 진짜 형 같거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21살 지금은 거의 뭐 50대 있으세요? 50대 채팅 안 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해? 요즘 유튜브 50대가 완전 블루오션이야. 50대들 유튜브 엄청 해. 딴 사람 더 해. 응? 딴 사람들 더 한다고. 아니 50대가 인구가 많잖아. 50대가 이분을 제일 많이 했나? 응? 아니 뭐야? 아니 혼자 계시니까. 10대 여기 50대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갈 거기 때문에 50대가 유튜브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던데 50대가 한 얘기 같습니다. 형 저 50대는 무슨 문맥이야? 우린 60대야? 용국이 형 전립선 컨텐츠 해달라고. 아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혀? 의학용어잖아요. 의학용어. 전립선.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죠. 아니 문제가 없던 시절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어서 혈액순환 같은 이런 약을 많이 먹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거 한 방에 온대요. 뭐가?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안성기 씨랑 여자 김민희 씨인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있는데 보다 말았는데 그때 안성기 씨가 나이가 좀 있는 역할인데 전립선 환자로 나오거든? 여기다 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뭘 차고? 소변을 못 봐서 보면서 아 진짜 힘들겠다 저거는. 아 내가 그랬어? 아 나 진짜 내가 채웠어? 그렇게 내가 아유 참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오프닝 따놓을까요? 2, 1 속보. 회사 가기 싫은 자들을 위한 김수미의 일침. 당장 회사 사표 내고 놀아라. 그리고 돈 없어서 사채업자한테 시달려봐. 내거 빨았는데 이거. 응? 내 멘트 빨았는데. 그때 듣는 거 아니야? 빨았다는 게 뭐야? 베꼈다. 이거 코미디 전문 용어야.
코미디 전문 영화 이거는. 저도 우리 개그맨 형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빨았다 그치? 어. 빨았다. 빨았는데 이거. 그 뭐? 그랬는데. 어 이거 우리 전문 영화야. 순환 영화 써주세요. 아유 순환 영화 안 바꾸지. 전문 영화인데. 20년째 쓰고 있는데. 딱 보면 알지. 빨았네 빨았어. 개콘 거 빨았네. 좀 되게 이상했네. 어. 뭐야. 자 빅매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석션이라고 오잖아. 아이. 석션. 네, 석션. 아이. 석션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다. 바닥판 요거. 밑바닥이잖아요. 아, 그래요? 뭐. 안녕하세요. 5월 4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뭐야? 아니, 한 곡은 있었는데 누나, 없었습니다. 누나가 들어올렸어. 있었는데 없었어. 퀴시트가 없네. 퀴시트가 없어. 퀴시트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뭐야 첫 곡이? 정신이 나갔었나봐. 어, 회정아 첫 곡이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승기. 이승기. 퀴시트가 네. 들었어. 네. 가져가. 오빠? 필요 없어. 커피 물어보는데 왜 네가 필요 없다 그래? 아니 퀴시트 필요 없다고 물어본 거야. 커피 뭐 커피 아니었어? 아니 어. 이거 오빠 아, 그거 필요 없지? 그래서 커피 필요 없다 그랬어. 커피 그런데 필요 없어 그러고. 커피 커피 갖고 와.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5월 4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승기 정신이 나갔었나봐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회사 가기 싫은 자들을 위한 김수미 씨의 일침. 마리텔에 나온 건데 당장 회사 사표 내고 놀아라. 그리고 돈 없어서 사채업자에게 시달려봐라. 라면서 실제로는 아주 찰진 욕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고민이 명쾌하고 속 시원한데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배텐 매주 토요일 요한 상담 코너에서 자주 듣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금융 다이어트. 네. 그리고 뭐든지 금융으로 통하면은 다 해결된다. 완전 용국의 일침인데요. 네, 뭔가 마리텔과 베테는 공생관계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과연 용국수님은 어떤 현자 같은 곰로몬 상담을 해줄지 은근슬쩍 금융상담을 흐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사연 보내주세요. 토요일 상담 코너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한 줄 고민사연 보내주시면 간단합니다. 네.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우 순서가 바뀌었어요. 좀 더 안 헷갈리게 잘해야 돼요. 3. 여기가 나 써봤어. 4. 여기가 뭐야? 너무 헷갈리게 떠상지. 여기 그대로인데 난. 아니야. 오빠 잘 봐봐. 잘 봐봐가 아니라 여기 이거 여기. 순서. 5가 없어. 5가 뒤에 뭐, 있어. 그 다음 장 여기 있어. 장소 왜 이래? 내가 정했어. 회사 가기 싫죠.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혀깨들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노련하고 명쾌하고 쿨하고 재밌고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이 있지만 순수함은 1도 없는 분 개그맨 정용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적절하네요. 순수함이 없죠. 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정용국 씨랑 너무 안 어울리는 날 같습니다. 무슨 상관이요? 저랑. 저는 어린이 아닌데. 어린이 시절에는 순수했었나요? 아니요. 기억이 없네요. 어린 시절에 뭐 좀 챙김 받고 뭔가 그때... 동심. 아니에요. 그때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그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개그맨이 됐고 어린이날은 행사의 날이다. 아, 돈 버는 날이다. 돈 벌러 나가는 날. 네, 나는 행사가 없다. 이런 느낌이죠. 아. 어린이날 행사를 가본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김해를 갔었는데 아, 김해 멀리 가셨네. 네, 페이가 세니까. 예. 너무 반말해가지고
관계자한테 그만해라. 좀 다독거려 주세요. 아, 못하잖아 제가. 네, 이래서 이제 그 이후로 부르지 않았다. 진짜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행사에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그분들은 김해까지 뭘 믿고 부른 거죠? 그 김해 이제 아시는 분이 있었다가 그분이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하시고. 아, 아는 분과의 인간관계도 깨졌다. 그렇죠. 원래 근데 깨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애들 울렸습니까? 울리진 않았어요. 이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짖었고 그거 갖다 이제 앞에 계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고 나는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 것뿐인데 예. 그 대신 경품은 좋은 거 줬습니다. 자전거. 아, 오. 네. 비싼 거. 그거야 뭐 정영국 씨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네. 행사 주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또 뭐라 그런 친구들한테는 살짝 또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어린인데. 그래서 상품을 나눠드리죠. 사실상 울린 거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애들을 어린이날에 꾸짖었다고요? 네, 이제 잘 되라고. 행사 진행자가? 잘해줘! 이렇게 하면서 상품 받아가세요! 이렇게 넘어갔죠. 아. 하지만 엄마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아,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네. 어딜 가나 어린이들은 그날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행사 MC 보는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남스럽게. 이런 느낌이죠. 어린이라고 무조건 예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날. 성인의 날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제가 옛날에 아 요거보다 좀 더 전인데 어린이날 백화점에 네. 우차서 코너를 가지고 같은 이제 그 개그맨 동료들이랑 팬사인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뭐요? 진짜 조그만 애기들 있죠. 네.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아, 그때 그랬다고요. 그날은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랬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오열 중이라고 하셨고요. 아, 전 그분을 모릅니다. 네. 네. 아무튼 돈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죠. 깔끔하게 머니 나눠주고 머니 석션하고. 저는 초반에 딱 얘기합니다. 아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이분들 튼튼하고 잘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선훈계 후 석션. 그렇죠. 네. 받은 만큼 다 합니다. 자, 그래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내일 행사 없으시죠? 없죠. 질필년전이 마지막이다. 네, 끝이에요. 만약에 아빠가 된다면 어린이날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으세요? 아, 전 그때 옛날에 그 모닝와이드를 했을 때 예. 앞에 분이 그 이제 취재 파일 같은 거를 만들어갖고 있잖아요.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제목이 어린이날 아빠의 하루예요. 네. 놀이동산에 갔는데 거기 계신 아버지의 모습들을 다 담아왔거든요. 네. 일단 짐 들고 계시는 분들이 한 40% 되고요. 네. 그 아기를 놀이기구에 태우고 본인의 의자에서 자고 있는 분이 또 한 30% 되고 네. 주차장에 앉아서 이제 차 이렇게 막 짐 옮기는 거 있죠. 이게 한 나머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힘들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어차피 아기 낳을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 계획이? 네. 어린이날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휴일이다. 남들이 이제 어린이 가 있는 집안의 휴일이다. 나는 그냥 나라가 정해준 휴일이다. 어른들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기 때문에. 네, 힘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린이날 모닝와이드였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다시 한번 느꼈지. 근데 되게 그 기획을 잘했네요. 네, 시험을 안 나왔어요. 아, 어린이날 어른들, 특히 아버지의 하루,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기가 막혔죠. 네. 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방송 배텐 듣고 있다고 하시면. 10년 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 스님은 소년원 교화에 어울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 가면 애들을 고칠 수 있어요. 들어가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순수함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어린이날과 안 어울리는 정용국 씨인데, 네. 그 깨톡 프로필 멘트가 지금이 좋다 하트. 아. 뭐죠? 이게 뭐냐면, 깨톡 프로필을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자주 바꿔요. 사진도 바꾸고, 문구도 바꾸고, 누굴 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그걸 갖다가 5, 6년 전까지는 했어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어느 순간 지겹더라고. 주변에 친구가 없잖아요. 네. 보는 사람만 카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할까? 영어로 써봤어요. 네. 스펠링 확인하는데 한 2분 걸리더라고. 맞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제일 깔끔하게 지금 뭐 특별히 뭐 아프고 이런 거 없으니까 지금이 좋다. 이렇게 해놨죠. 하트는 뭐예요? 하트요? 저는 원래 이모티콘을 좀 좋아해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금융 상황이 좋다. 그건 뺐잖아, 내가 얘기를. 예. 과로치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십니까? 예. 지금이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됐고. 지금 금리가 좋다. 지금 금리가 좋다. 좋네요. 저금리 좋다. 네. 곱창도 하트로 만들어 팔아달라고 하시면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용국수 님이 땡튜브 시작하시면 구독을 꼭 누르겠습니다. 언제 오픈하세요? 그럼 이제 이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이제 구독자 수가 219명이 됩니다. 뭐야, 이게?
시작은 하신 거예요? 시작은 이제 거의 틀을 잡았죠.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후배 개그맨 한 명 데리고 연애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완전 세게. 예. 그 초현실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다가 제 생각에는 한 3주 정도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그 지금 정용국 씨가 얘기하는 것도 저희 배튼의 공식 입장이 아닌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배튼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만약에 땡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어차피 망할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용한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에는 상담 후에 사연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이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 연애 고민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4625님이 보내셨어요. 남고 다니는 1학년생입니다. 석 달 전부터 친해진 여사친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면서 놀고 그랬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연애하면 공부 못한다고 얘랑 어울리지 말래요. 그치만 전 부모님의 감시를 피해 연애를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눈치 못 채게 몰래 연애를 할까요? 몰래 하는 연애가 맛있죠. 재밌고. 네네. 네. 이제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연애를 다 해야죠. 부모님은 이제 공부를 혹시 게을리 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공부도 잘하고 연애를 같이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이제 남자애들이 그때는 당구를 많이 쳤어요. 학교 끝나고. 네. 그래서 딱 봤더니 맨날 당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당구를 배우면 당구 얘기만 할 것 같아서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당구를 안 배웠습니다. 근데 공부도 안 했어. 왜 안 배운 거야? 네. 지금 사회생활이 안 돼. 당구라도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당구 친 거랑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갑자기 고등학교 얘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 여사친과 사귀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다. 네.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일단 뭐 이게 굉장히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당당하게 남친 있다, 여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막 옛날 구시대처럼 너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연애하지 마. 이런다고 올바르게 성장하거나 진짜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여사친이에요. 그죠? 네. 아직 여친 아닙니다. 영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이랬다. 이제 짝사랑일 수 있는데 네. 본인이 봤을 때는. 근데 일단 뭐 사귀고 싶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죠. 어느 정도 썸은 탔다. 네. 저는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이 친구한테 살짝 올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죠. 네. 네.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고백하면 사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나요? 거의 이제 이 정도면 사귀는 단계죠.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저희 이제 뭐 오후, 늦은 오후 말고 한 4, 5시 정도 보면 교복 입은 남학생, 여학생도 예쁘게 같이 손잡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딱 보면 연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하지 마! 이러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둘이 다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런가요? 예. 보면 뭐 한 10명이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랬을 수도 있죠. 한 40명 영화 단체로 보는데. 그렇죠. 예. 영화 봤다? 그 영화 친구 보면은 네. 극장에 전교생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 거 아닌가? 둘이 다닌 거겠죠? 네. 왜냐면 여기 지금 법적으로 둘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그러면 이제 40명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밥 먹고 영화 봤다. 근데 나는 연애 하는 게 맞냐. 잘못된 사연이네요. 아무튼 그 둘이 사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보니까 부모님한테 막 이게 얽매여서 어떻게 하면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게 되면 아시는 거고 네. 너무 이제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죠 근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걸리면? 걸리면요? 인정해야죠. 뭘 인정해? 너 연애하니? 예? 그거는 정용욱 씨나 가능한 거죠. 잘못됐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게 불량하게? 네. 더 걱정하겠는데요? 그렇게 나갔다 올게요. 너 친구 하느라 가! 예? 너 연애하더니 이렇게 불량해졌어. 아유, 엄마 원래 불량했어요. 얘기하는 거지. 이걸 너무 이제 네. 풀이 죽어서 부모님 하는 말 때문에 아, 어떡하지?
제 느낌상 이런 얘기를 여쭤보시는 분은 아빠와 엄마 중에 약간 엄마 같거든요. 네. 아버지는 뭐 그래 보기 좋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당당하게 밀고 나가시고 괜찮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인정하십니까?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허락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결혼 반대한 분들 많잖아요. 부모님들. 네.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불행하죠. 학창시절 때 많이 사귀어놔. 지금 우리 할 거 없어서 배텐 듣고 있잖아. 라고 하셨고요. 네. 아이디가 왜 히어로 성재죠? 근데 이거 약간 성재씨가 얘기한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요? 20살 넘어가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고 시작하면 진짜 이 자연스러운 만남 자체가 약간 깊은 연애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만나시고 친구들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고등학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 그래요? 네. 오, 명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볼까요? 연애학개론.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첫 키스, 가자! 아니,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연예인들 다 고등학교 때 아닌가? 예? 아니, 뭐 연예인들을 왜 들고 가요? 아니, 첫 키스 얘기를 이제 학창시절이 많았다. 이러니까. 아, 근데 사실 뭐, 너무 어려워. 제가 굳이 칠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동 반사로 치게 됐어요. 무슨 멘트만 하면 치니까. 재용 씨가 뭐 얘기만 하면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일단 멘트를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성재 씨는 실업한 채를 잡고 있어요, 일단. 이게 잘못된 거야. 채팅창에 요즘 초딩도 하는데? 라고. 지가 못 해봤다고. 아, 이거 맞아요. 저 고딩 때 못 해봤어요. 예. 네. 아, 이게 왜 이제 내가? 열등감 때문에 치는 거예요. 더 세게 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길님. 제게 배씨성을 가진 조카가 생깁니다. 매형이 배씨거든요. 매형이랑 누나가 배성재 아나운서 팬이라 배성재 아나운서 똑똑하고 말 잘하고 유머 감각 있는데 배성재로 지을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솔로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배움찬, 배은성 등이 후보에 있는데 좋은 이름 없을까요? 조카가 태명이 튼튼이처럼 건강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건강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요? 네. 이름을 정해주고? 네. 장명성가요? 네. 그,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당시 가장 핫했던 걸그룹이 너무 옛날 일이지만 핑클이었어요. 핑클. 핑클은 근데, 대학생 때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대학교 초반 네. 이럴 때. 근데 우리 반에 그 이효리 씨를 너무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이효리 씨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 씨였거든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 이름이 이효리예요. 오. 실제로. 네. 네. 근데 뭐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연예인은 똑같이. 약간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효리 이런 이름은요. 예. 그래서 이름을 배씨, 배성재. 저, 그럼, 이렇게 따지면 시대가 많이 지나서, 지금 태어난 이제, 조카가, 네. 2019년생인데, 우리 때를 따지면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차인태 씨라고 계세요? 예. 알죠? 네. 완전 20년, 30년 전에 하셨던 아나운서 분? 예. 근데 이 친구가 서른 살이 됐어. 배성재, 누구야? 지금 차인태 그러면 거의 모를 수 있거든요? 아니, 세상을 맞게 해! 이게 이름을 야. 지으셔야 되는데, 아, 최소한 20년 동안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차인태가, 그,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 때는 알거든.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팬이야. 차인태 분. 네. 기능 너무 잘해. 딱 그래. 그럼 차인태! 딱 그랬는데. 누구세요? 그런 게 있었어. 아, 이건 땡을 칠 수가 없네요. 아, 이거는. 아니,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해도. 물론, 이, 이정길 씨의 조카분이. 네. 나중에 이제 커서, 뭐, 고등학생 한 15년, 17년 정도 됐을 때. 네. 그때도 제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는데 진짜 왕성해야 돼. 누가 봐도. 네. 너무 왕성해서 와 진짜 이런 됐을 때 이름이 똑같다. 오늘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저분 나이 드신 아나운서가 네 이름이야? 이렇게 되면 그땐 잘 나갔었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 식으로. 네, 약간 이름에 약간 풀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성재 씨는 아니다. 네, 확실히 아니다. 그렇죠. 네. 변신대 변웅전. 네, 이런. 그랬는데 네, 나중에 네. 장학 퀴즈. 장학 퀴즈예요. 명랑운동에. 명랑운동에. 네, 네. 그래요. 이거는 약간 느낌이 있네요. 그 부모님의 그 욕심이기 때문에 네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자신의 욕심으로 지었다가 성장 과정에서 멘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개명 신청하면 더 속상하겠죠. 네. 제가. 이런 비밀이 있었네. 그때 배텐이라는 게 있었고 배성재라는 사람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데 난 배성재다. 이런 느낌이죠. 잘못했지. 아, 굉장히 명쾌하고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지금 필대로 이름을 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지금 전북 현대에 보면 송범근이라는 키퍼가 있어요. 송범근. 송범근. 네. 네.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보니까 97년생이에요. 오, 예. 예. 근데 축구선수고, 이름이 범근이니까 너무 차범근 감독의 그쵸? 이름을 오마주한 느낌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근데 97년생 생각을 해보면, 97년이 그 도쿄대첩. 예. 그래서 차범근 감독의 이름이 거의 대통령급이었어요. 그렇죠. 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송범근 씨의 이름은 가로 열고, 옆에 아빠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아. 예. 우리 아들도 축구선수 만들 거고, 예. 저분처럼 돼야 돼. 네. 너는 성이 틀리니까 송범근! 이렇게. 송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했던 아버지의 욕심이 담겨있는 그쵸. 이름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축구선수가 됐기 때문에 만들었죠. 지금 뭐 별명도 송붐이고 네. 예, 차붐 송붐처럼 그렇죠. 뭐 이거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축구선수가 아니었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재명했죠. 네. 자, 아버지 욕심이에요. 야구선수 강백호도 있죠? 오, 예. 약간 잘 안 맞는데 이제 어차피 뭐 스포츠니까 네. 네, 맞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1침 어떻게 날려? 예? 예. 왜 먼저 그러세요? 자, 정영국, 용국이의 1침!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식 10명 나가라고, 배텐! 괜찮아요! 1차! 도저히 땡을 칠 수 없는. 네, 배텐. 배텐.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렇죠. 네. 나라에 이제 도움 되면 자식 10명 나가라, 배텐! 네. 우리 초반에. 원빈 씨가 처음 나왔을 때 원빈 약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닌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배텐이라는 이름이 20년 지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배 1, 2, 3, 4, 5, 6 배텐. 배텐. 빈만큼 괜찮잖아요. 뭐 괜찮네요. 네. 배 성재보다 배텐. 오 좋은데. 그때쯤이면 배텐이 방송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라디오를 들을 나이가 되면 아니면 명랑운동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너무 30년 전이다, 그쵸? 네네. 자. 이름 박진영? 뭐, 예, 이름 뭐요?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됐어요. 네, 알겠어요. 예. 자,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듣고 2부에 뵙죠? 원빈 예명이에요? 이름 예명이지. 네. 원래 이름이 뭐예요, 그럼? 김. 뭔데? 김도진. 아, 진짜? 이게 누가 그. 올리는 글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름이 김도진, 직업 원빈. 직업이 원빈이에요, 직업이. 도진? 예. 네. 그, 김도진이라는 이름보다 원빈. 약간 영어 살짝 들어간 느낌. 현빈, 이런 느낌. 근데 성재란 이름은 나중에 좀 촌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촌스럽진 않는데 힙하진 않지. 성재, 성재. 성재. 근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너한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분은 이름의 뜻을 모르잖아. 내가 따라한 거니까. 우리 때는 이제 한문으로 만들어서 뭐가 되라. 좋은 뜻이 있었는데 무조건 일단 갖다 쓴 거니까 내 한자를 그대로 쓰면 되지. 그래서? 빛날성에 빛나고 재상제 빛나는 재상에 대라. 너무 춘추 전국시대 아니야? 공명 공명 공명. 그러니까 우리 땐 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한자의 뜻을 담아서. 요즘 근데 생긴 지 한글 이름도 되게 많지 않나? 뭐 하늘, 뭐 우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너무 한글은 좀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신압으로 이런 건 별로인 것 같아. 신압으로라고 전 살고 있어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너무 한글이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압으로라고 지금. 맨날 담배 이름 신압으로 있었는데. 그거 하나 아는 거야, 그거 하나. 맨날 나오는 거. 순한, 순우리말. 김신압으로. 배납으로. 그러니까 너무 한글 이름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배신압으로. 그러니까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아, 김고즈너. 근데 뜻풀이 워낙. 신압으로가 담배 이름이야? 옛날 담배라는 게 아. 있었고. 그게 뜻이 뭐가 있었는데 천천히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배나불러. 배누리. 한글 느낌으로 가면 그럴 수 있다. 배안담이로. 네. 이름이 너무 특별하면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들으면 이제 아이들 먹을 수도 있는. 숫꽃말. 2부입니다. 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왠지 고민 해결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공감이 많이 되고. 저는 초반에 사연을 읽을 때, 아, 이 이름 장명 이름이라 그래서.
아, 정... 아까 이정기 씨 거? 네. 예. 살짝 어려웠거든요. 잘 풀렸습니다, 생각으로.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름 정해주신 게 배움찬, 배은성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제가 뒤늦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름을 지을 때 밑에 받침이 다 있잖아요. 예. 부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저는 용국이잖아요. 예. 이름 뭐라고 하죠? 용구, 용구요? 영구요? 그러니까 받침이 다 있는 이름은 힘들다. 배움찬보단 배텐 깔끔하다. 배텐. 예. 아 깔끔해. 예. 괜찮네요. 네. 배텐이라고 이름을 짓는 분은 전 우리나라 없을 텐데 전 국민 중에 누가 혹시 계시면 저희가 진짜 상징적인 인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딱 듣는 순간 예명일 것 같아. 분명 아니고요. 자, 9381님. 저는 29살이고요.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가 멀어서 생애 최초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 구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물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이지만 가격을 빼고 난 다음엔 따져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아, 최종 후보에 오른 두 집 중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곳은 너무 방음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 한 곳은 편의점과 전철역이 너무 멉니다. 둘 중 어디가 그나마 더 나을까요? 자취를 오래 해본 용국 형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래 해보니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집에서 뭘 많이 하시는 분이면 뭐 앞에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 전철역 가까운 게 이렇게 좋긴 한데 저같이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이런 분들은 조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 살았을 때 방음이 아예 안 돼요. 난 진짜 무슨 신문지인 줄 알았어. 옆 방에서 뭐를 보는지 알고 있어요, TV가. 네. 그래서 같은 방송 보는구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때 신축 건물이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자려고 해놓으면, 아,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구나. 헤드폰 쓰고 그때는 안 했어요. 네. 아마 다 틀어놓고 하니까, 스타크래프트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레이스 네. 뜨고 막 핵폭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 테란이구나? 막 이러면서, 이 정도까지 잘 들렸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 방음은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뭐 봤을 때 그 편의점을 제일 많이 가는데 편의점이 멀다. 전철역도 멀다. 그래도 집이 좀 편안하다면 자전거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낫지. 올 때마다 아, 얘 퇴근했구나. 옆집 TV 보는구나. 뭐 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죠. 저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방음과 뭐 거리는 상대가 안 되는 밸런스 같아요. 네. 근데 좀 그 진짜 전철역이 뭐 너무 멀다. 교통편도 없다. 뭐 한 10분 이상 걸어야 된다. 그것도 살짝 스트레스긴 한데 에이, 10분이면 걷죠. 이제 비 오거나 뭐 걷기만 해도 등에서 땀이 나는 그럴 때 가면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네. 집의 그 공간 자체가 휴식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방음은 약간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가요? 가격은도 요즘에 얼마나? 글쎄요. 네.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당진대 60에 60. 강남, 반지하. 네. 주차 안 돼. 네. 그 전철역이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도시이신 네, 것 같고. 수도권 쪽. 방음은 사실 안 되면 이거는 못 살지 않나. 옆에 뭐 신혼부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재미가 없죠. 그냥 얘기, 아니 재밌게 사는 모습이 들린다 이런 얘기죠. 아, 자, 9381님께 용국이 1침. 더 알아보세요. 이건 답이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데 많아요. 왜 한두 군데 뭐 자꾸 본인이 결정을 해. 잘 찾아봐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네. 많이 안 가거든. 더 많이 가세요. 네. 그렇죠. 자, 이정교님. 제 직속 후배가 한 명 있는데요. 너무 착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요. 근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또 그걸 기억 못합니다. 작년 송별회 때는 저한테 섭섭하다면서 붙잡고 3시간 동안 막 울었고요. 지난달 회식 때는 노래방 마이크로 저를 때렸어요. 갑자기 욕하면서요. 제가 다음날 진지하게 왜 그런 거냐고 하니까 정말 죄송하다면서 기억이 1도 안 난다고 며칠째 계속 사과를 합니다. 이 후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후배의 만행 놔둬도 될까요? 상습범이네요. 그죠? 네. 진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살짝 불리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앞에 정황을 만들어서 진짜 기억이 안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회사 상황 말고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도 굉장히 많아요. 술 먹고 막 주사 부리고 한 다음에 다음날 딱 됐는데 오빠 나 기억이 안 나. 남자분들이 녹음을 많이 해놓죠. 영상을 찍어놔야 돼 이것도. 아 영상을 찍어놔라. 찍어놔야 돼. 영상을 찍어놓고 보여주면 고쳐진다. 너 이렇게 됐어. 네. 고쳐지진 않고 그냥 이 친구가 기억 안 난다는 말을 다른 영상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 아하. 그리고 이제 저희 예전에 매니저 한 명이 있었는데 주사가 너무 심해. 네.
술만 먹었다 하면 무조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개그맨 등치 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두 시간 동안 징징거려서 2월 달에 굉장히 추운 새벽 2시에 기차대간대 맞았거든요. 빡! 소리나게. 네. 고쳐졌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요. 고소하면 고쳐진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니야, 이거는 이제 충격요법이 들어가야 돼요. 때리면 다음날 반응이 온다. 기억한다. 그날 딱 맞고 그 다음날부터 술 딱 먹잖아요. 좀 취하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아! 막 이러다가 예, 힘들죠. 지구대에 버리고 오면 다음날 기억한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지구대 가면 중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나와요. 그죠.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딘지 아니까. 예. 아, 지구대 왔네?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네. 예. 마동석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바로 나요, 진짜. 예. 이게 근데, 진짜 저는 뭐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으나, 반 기억 상식증도 포함이 된 거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안 난다고 하면서 이 악행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술자리에 같이 참여를 하셔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네. 네. 고쳐지게 바라면 안 돼요. 물리치료가 약이다. 물리적인 치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치료. 네. 충격요법?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 저. 막 때린다는데.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전 주사를 잘 못 견뎌요. 누가 주사를 부리면 그냥 집에 갑니다, 제가. 바로. 저도 가요. 네. 남자분들은 다 가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주사를 별로 겪은 적이 없어요. 네. 어. 네. 그리고 문자로 주사 부리는 분이 가끔 있어. 어쩌다 한 분 있어요. 아, 문자로도? 예. 철자부 다 틀리면서. 차단. 아, 차단. 본인이 버려진 경우는 없고. 저요? 본인 저는 주사 주사를 부린 적이 없어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주사 진짜 이건 고치기가 힘든 거라서. 예. 네. 네. 주사는 생각합니다. 뭐 때리거나 물리치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버리면 간단합니다. 예. 네. 네. 술 친구 다른 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 네. 기억 안 난다는 상습법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정교님께 용국이의 일침! 술값 계산은 기억 안 나는 친구 카드로. 야, 오늘 곰로몬 맞네요. 네. 예.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해요, 그죠? 예. 예. 그때 카드 꺼내려 그러면, 야. 줘봐, 카드 줘봐. 딱, 형 뭐 40만 원 걸지 했던데? 네가 계산했어. 멋있어. 좋아.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는 척 할 수도 없고. 형, 나 기억이 좀 날 것 같은데? 안 난다. 안 난다. 넘어간다. 명답입니다. 네. 아, 술값 석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이제 맛있는 술 먹는 거죠. 그렇죠. 깔끔하게. 아, 그럼 참을만 하죠. 안주 많이 시키고. 오늘 어디 갈까?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추가 주문하고. 네. 영수증은 기억한다. 본인이 후회겠죠. 그렇죠. 야, 이러기 바로 금융 물리치료라고. 네. 초반에 이제 가서 너 어저께 나랑 술 먹고 1차 가고 2차 가서 마이크로 나 때렸어. 제가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디부터 기억이 안 나? 다 기억이 안 나요. 에휴, 술값 계산을 하더라. 제가요? 본인이 했는데. 그게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역시 이것도 금융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니, 금융이 다 돼요. 네. 네. 자, 최현희님 보겠습니다. 용곱창에 너무 가보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저는 주부라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외출이 가능한데요. 네. 용곱창은 저녁에 문을 연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용곱창에 갈 수도 없고 땡스타나 블로그 사진만 보며 슬퍼하고 있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거 가게 영업시간 바꾸라는 얘기인가요? 10시부터 4시까지만 외출이 가능. 슬픈 거예요 이게. 네.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긴 하는데 예. 예. 이게 저희가 초반에 이제 가게 운영을 할 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업주의 심정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장사를 안 하는 시간에 다른 손님들이 오는데 그걸 못 받고 놓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픈 시간을 좀 더 땡기고 하다 보니까 24시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는 게 뭐냐면 인건비에 박살 나요. 쓰러져요. 네. 저희는 영업시간을 못 받는다는 말을 좋게 풀어서.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오시고 싶으시면 저희 이제 문 안 연 시간에 앞으로 한번 지나가시면 되니까. 여기 용곱창이구나 이렇게. 아, 네. 지나가서 보라고. 네. 배달하면 되잖아요, 사실. 외출이 안 되시면 배달시키셔서. 어디 사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제 강남권 뭐 서초구 이런 데까지는 배달에 이제 따뜻하게 가는데 뭐 안성 사신다. 받아보셨을 때 기름 덩어리죠. 라이스팩이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또 기대하고 오셨다가 뭐 그걸 배달 딱 먹었는데 와. 잘못됐네요, 이 음식. 이상한 거 파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음식 맛있게 만들어 파시던 분들은 배달을 했을 때 약간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딱 맛있는 그 온도로 먹어야 되는데 배달이 약간 딜레이 되거나 하면. 특히 가장 힘든 건 면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그 되게 얇은 소면이 국수되어 있고 우동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잖아요. 뚝뚝 끊어지고. 그렇죠. 네. 이게 약간
힘들죠. 예. 아무튼 최현희님 근처셨으면 좋겠고요. 배달 가능한 지역. 이건 뭐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까지 맛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제 어제 저녁에. 네. 그래서 진짜 혼자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취했겠는데 네? 혼자 놀랐어요. 구석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네. 저 곱창먼 혼자 가는 누구야? 배성재 씨입니다. 이렇게 네.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근처에서 시키려다가 네. 네, 딴 걸 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본인이 기억하는 맛을 먹으려면 딱 정확한 그 시간에 가야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정용 씨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곱창은 딴 거에 비해서 식으면 더 맛없다. 아 최악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배달될지 몰라가지고 질긴 도토리 먹 느낌 날 수도 있어요. 네. 깐풍이 네. 먹었습니다. 잘하셨네. 맛있었겠네. 배가 너무 불렀어요. 자 볼빨간 사춘기의 1침을 아 맞다. 자 최현희님께 용국이의 1침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 진짜로 저는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망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에요. 일단 떡이 너무 맛있고요. 그니까 그 얘기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떡 추가만 해요. 아니, 네. 볼빨간 사춘기 별보러 갈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은 데 시간을 내서 왔어. 와 흰곱창 딱 뭐야? 떡이 더 맛있네. 떡곱창 되는 거죠. 아니야. 지난번에 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이게 근데 구워주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스킬 좀 다른데. 아 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팟수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팟수라고 얘기를 하거나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역시 떡이 맛있네요. 계산할 때 꼭 그 얘기를 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역시 떡이 맛있네요, 계산. 이렇게 배텐 네 이렇게 딱 얘기하죠. 팟수입니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염통? 염통 맛있지. 염통을 따로 하나 시켜야 돼. 한 접시 시켜야 되고. 염통이 조리된 게 맛있습니다. 보통 이제 술안주로 염통을 소금장에 많이 찍어 드시는데 그거 말고 저희가 조리해서 드리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주는 라면 그 라면 살이 들어간 찌개. 찌개. 네. 내가 보면 그게 맛있다. 맛있는데 아저씨 그걸 먼저 주니까 네. 배가 불러지더라고. 이제 이 찌개가 나가는 이유는 그 곱창 나오기 전까지 소주 한 병이라도 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근데 배가 불러. 네? 배가 불러. 그러니까 이제 라면 좀 줄여. 나는 그 곱창을 4인분 시키잖아. 예. 네. 살짝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네. 이게 약간 그 뭐냐면 세 분이나 네 분이 오셨을 때는 살짝 모자란 느낌이 딱 들거든요. 라면 사리가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재 씨는 이제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다 먹죠. 주면 다 먹어요. 뭐라도 이제 음식점에 갔으면 하나라도 더 먹는 게 좋은 거니까 다른 맛을 많이 보고 그렇죠. 라면과 떡이 맛있는지 신났다 못 파는 데냐 여기 지금. 청재 잘 먹습니다. 진짜 잘 먹어요. 찌개 네. 떡 곱창.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대 들어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수님이 보내셨는데 저는 특급 소심남입니다. 혼자 놀기 좋아하고요. 친구들이랑 단둘이 만났을 때 말이 끊겼을 때 공백과 어색한 기류가 너무 싫습니다. 모임도 잘 안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도 사회생활이란 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노력하려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후 이런 제 성격을 바꾸고 싶어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바꾸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 모임도 잘 안 나가는 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모임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우차사 이거 한번 얘기했던 적 같은데 그 왕따 코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 왕따들의 이제 특징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니까 아웃사이더들 네 검색을 했습니다. 그 초록창에 딱 검색을 했지. 왕따 카페. 오 카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거든요. 회원수 한 명이야. 진짜 왕따더라고. 빵 터졌어요. 그래서 검색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예. 게시글도 없고 사진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역시 혼자 하는 사람은 혼자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얘기가 중간에 끊기면 어색하다. 이게 본인이 이제 얘기를 주도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친구랑 처음에 만날 때 이렇거든요. 뭘 아무것도 안 하면 살짝 이상한 것 같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적응이 아직 안 되시는 거죠. 느낌 자체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도 이 공백, 어색한 기류 이런 걸 싫어하기도 하고 소심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집에 그렇죠.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모임에 가거든요. 네. 가게 됐을 때 이걸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니 근데 이게 성재 씨랑 느낌이 좀 틀려요. 왜요? 이제 현역 DJ이기 때문에 그 DJ란다. 현역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네. 모임을 가면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에 누구나 반겨줍니다. 아니, 오, 왔어. 예. 네, 그 이거는 학생 네. 때도 그랬어요. 학생 때? 예.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 된 다음에 오히려 조금 진행해야 되는 어떤 프로 의식이 생긴 건 있는데 네. 학생 때부터 이걸 챙기 이걸 내가 알아서 하려고 안 하면 독박을 안 쓰고 또 굳이 내가 진행하려고 어색함을 깨려고 하려다가 다른 바꾸려다 낭패보죠. 그렇죠. 예. 네. 이게 혼자 놀기를 일단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혼자 노느라도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혼자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혼밥 식당들도 많이 생겼고 혼자 여행도 많이 가고 다 혼자 하는 건데 초반에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 게 주위에서 욕을 먹을까? 좀 이상한 애 같아 이랬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니까 굳이 막 모임에 나가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차가 막히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굳이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편하게. 인생은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즐기는 거죠? 네. 한 번 딱! 끝에 뭐, 계산하고 나가면 영웅된다고 하신 분 있고. 순간. 그 순간. 아, 순간이다. 순간이죠. 아하. 나가면서 울죠.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 아, 계산할 때 영웅되는 거를 너무 즐기지 마라. 제가 이제 저희들을 그, 보통 연예인들도 그렇겠지만, 네. 개그맨들 그런 게 있어요. 식당을 갔어요. 후배들이 있어. 방송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계산해줍니다. 예. 네. 여기 얼마예요? 딱! 갔는데, 두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은 알고 한 명 그분 그냥 아는 지인 같아요. 계산 딱 했는데 17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뭘 먹은 거죠? 나 4만 원 먹었는데. 밖에서 담배 피우고 4명 들어오더라고요. 6명짜리 테이블인데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 밖에 있었구나. 밖에 나갔을 나갈 때 오 선배님 90도 인사하는데 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음식 4배 이상을 먹었어요. 네. 자 아무튼 소심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네 주쭉 이제 뭐 자책하지 마시고 예. 편하게 그렇죠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진짜 저도 솔직히 혼자 있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네 편하고 네 솔직히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왜 아싸들이 그 만나 가지고는 되게 힘들어하다가 헤어질 때 그렇게 세상 밝게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간다 안녕 이제 간다 예. 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완전 인사 같이 인사하게 되는데 나중에 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예.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도 예? 반겨줄 사람은 다 반겨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분명히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모임에 나서도 아 괜히 나왔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다 감추고 있는 거니까 네. 본인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가가지고 뭐 사실 어울리기 귀찮거나 말하기 귀찮으면 앞에 있는 안주만 먹으면 되고요 그렇죠 네. 본인 할 거 하고 오시면 먹을 거 많습니다 살은 좀 찔 수 있어요 음흠. 자 김민수님께 용구기의 일침 나는야 팥수 꼭 팥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처음부터 이 얘기 하고 싶었었어, 진짜. 네. 뜨끔이라고 하신 분들이 네. 있고. 이분들도 이제 예. 방송 보러 갔다. 왜 10이냐고. 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못 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모여서 같은 방에서 이 글을 올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 이분들이 왜 10이냐라는 말은 되게 우리를 알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 형, 우리 잘 안 해? 이 얘기입니다. 진짜 예. 혼자가 어울리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현님. 최근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먼저 개인톡도 하고 모임에서 만나면 스킨십 장난도 치고 제 볼을 만지고 싶다고 했어요. 볼이요? 볼? 볼. 그렇게 혼자 바보같이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모임 여자애랑 비밀 연애 중이더군요. 저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연애 센스 없는 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상황이면 오해하지 않나요? 아니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 관심 있다 도대체 뭘로 판단해야 되죠? 화를 내신 건가요? 저희한테?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낼 걸 저희한테. 여자 사연이네요. 그렇네요. 오 웬일로? 김보현님 어디에 사연을 보내셨는데 확실한 해결책을 못 받으셨나 봐요. 아 그래서 저희 네. 극단적인 해결을 원하는 거죠. 예, 네. 얘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네. 이상한 얘기 하겠지 뭐. 정확합니다. 예. 네. 네. 이게 봤을 때 남자분들은 이런 갖고 얘기를 별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디 가서 고백을 했어요. 어. 근데 잘 됐어. 그럼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근데 잘 안 됐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 듣기 싫어서. 그렇죠. 가만히 있죠. 근데 살짝 느낌이, 같은 모임 여자애랑 비밀 연애 중이더라고요. 음흠. 이분이 알고 있는데 이게 비밀 연애인 거? 네. 뒤쫓아서 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뒤쫓아서 네. 한 거죠. 근데 같은 모임이니까 이게, 어색해질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느낌이 이제 김보현 씨가 보내주셨는데, 보현 씨가 이 남자분을 더 좋아하고 있다.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스킨십 할 수 있고, 장난칠 수 있는데,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내 볼을 만진다고? 볼을 만질 수도 있죠. 게임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 볼? 아니, 볼을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만지고 싶다. 볼을 만지고 싶어. 이렇게? 꼭 말투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니, 허스키 목소리로 이제 그럴 수 있다. 아, 넌 볼이 왜 이렇게 뭐, 토시토시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제가 보기에는 남자분이 조금 어장관리한 느낌은 느껴지는데요. 아유, 귀여워. 너 아직 그렇죠? 볼 만질 거야, 이렇게? 그렇죠. 너 내가 볼 만진다, 진짜. 예. 계속 볼만 얘기하는 거야. 너 볼 만질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갖고 관심이 있다. 아니다. 이거는요, 확실한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판단을 내리면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다 퇴근을 했어. 혼자 여자분이 앉아서 뭐 야근을 해. 갑자기 쫑쫑맞게 회사에 괜찮은 남자분이 딱 오셔가지고 도시락을 딱 주면서 아유 너무 고생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줬어요. 그럼 이 남자는 진짜 고생해서 드린 거거든요. 날 위해서 이런 걸.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연인사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의가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면 본인의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친구분들끼리 회의가 열어져요. 맞다, 아니다. 네. 성급한 그 판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고백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형 코를 만지고 싶어라고 저한테 하신 분들이 코 만질 거야. 싹 다 차단해. 와가지고 그 제주도 돌 하루방처럼 이렇게 그렇죠. 아들 이렇게 배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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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달라고. 네. 자, 그러면 김보현님 어쨌든 좀 억울하신 것 같고 남자분이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 이 남자분이 갈아타는 중인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 관심 있다는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확실한 네. 얘기할 때? 확실한 얘기할 때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고백을 안 했는데 좋아한 것 같다고 느꼈다가 다른 행동에 비해서 아, 얘 나쁜 애네.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고백을 안 했어요.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전하게 귀가하게 바라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먼 곳에서 와서 맛있는 걸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좋아해서, 날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착한 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또 채팅창도 영국 스님의 얘기에 약간의 동조를 하면서. 어떤 거요? 환승 중인 걸 수도 있다. 라고 나쁘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불륜도 사랑이다.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 김보현님께 영국의 일침. 점집 가세요, 그냥. 어떻게 얘기해,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네. 네. 자, 오늘 정용욱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아, 다행이다. 네, 오늘 네. 곰롱으로 시작했어요. 네. 마무리가 좀 찜찜했습니다. 찜찜하네요. 네. 많이 썰려 있을 수 있으니까 본방 꼭 봐주시고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우리가 처음에 어린이날로 시작했죠? 그렇죠. 잘못됐네. 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어린이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자, 어린이날도 베테는 살아있고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훈련도 사랑해. 그리고 끝인사 버전 2에 가겠습니다. 베텐의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네. 아, 나 이거 아까 뭐 생각했었는데 까먹었어.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배성재 10 5월 4일 토요일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바람둥이지. 어린이 나는 너랑 진짜 안 맞지. 전부 상처받아. 지금 오빠 퐁퐁퐁 어린이 그거 하잖아. 아이, 가시 코너잖아. 가시. 난 원래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을 좀 싫어했어. 그 싫어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인데 일이 있어서 엄마랑 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 애기가 천안부터 대전까지 오는데 난 귀가 찢은 줄 알았어 진짜. 그리고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웃어. 아이 그만해. 그게 더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많이 보였다. 혹시 이상한 말 나올까봐 투샷에서 빠졌어. 나도 저 빠져있길래 이상한 얘기 안 했어. 여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린이 어린이스럽게 찍으라고? 어린이 어린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동자승처럼 어 축하합니다. 아 넘어가시게 아 그만해 그만해 뭘 그만해. 그러면 다음 주에 녹음이 없고 네 이제 녹음이 네. 없고 5월 6일 날 5월 6일 날 맞나? 5월 5월 6일? 6일날 어, 6일날 아, 이거 장기회의지 이제부터 3, 4, 5일 그쵸, 3, 4월이요 장기회의지 네, 대체 3일은 뭔데? 3일은 그냥 금요일이니까 쉬는 거 아니겠죠? 네. 연휴가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2, 3일은 없고 1일이 그거고 1일이 아, 근로제나 쉬는 날이네 네. 딱 다시네 네. 가게 망했네? 왜 망해? 장기회의지 장사사람인데 아, 그치, 거긴 그래요? 우리나라가 장기회의지는 네. 무조건 인천공항이야 아, 전부 다 아. 전부 다 인천공항 내수 경제가 많이 안 좋아. 장기연휴가 딱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네. 근데 뉴스에 나오잖아. 최대 인파 기록. 아, 그래서 무조건 인천공항. 시내가 확대돼 있구나. 일본도 아, 4월 26일부터 무슨 휴일이라고 그러던데? 헐. 일본도. 일본 사람들 유치하는 장사를 해야겠네. 팩팔하게 해야 돼. 맛없게. 아니, 형네는 그게 배달하면 그게 좋던데. 몇 시에 조리했습니다. 딱 써있는 거. 일본이 왜 휴가지? 그게 라이더가 늦게 와서 그래. 아 그게 그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서 갔어. 손님이 전화가 왔어. 왜 음식이 안 오죠? 출발한 지 40분 넘었는데 왜 골든위크입니까? 아 형님은 그랬다. 역삼이니까 제가 딱 그 기간에 다녀오는데 내가 이걸 들먹기 위해 초반에 편지를 썼어. 이렇게. 이 음식에 조리된 시간은 몇 시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스티커로 박어! 박아서 9시 2분 조리 완료 끝! 도착 시간 얼마? 스티커 붙여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걸 또 고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주황승이에요? 언제 딱 그런지 아닙니다. 주황승이. 어린이날.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